번째 거부터. From, third one. 앤디, 수잔, 타니, 앤디. 그 다음에 수잔치가 제니 해서 세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제니씨는 제니 수잔씨 하면 되죠. 아 수잔 씨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네. 아 3시 일어나요. 3시에 진짜? Wake up at 3?3pm. Really? Really? No, no, no. 몇 시에 일어나요? 9시 아, 일어나요. 9시에 일어나요. 에? 그다음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 하세요? 커피 하고 토스트 만들어요. 커피하고 토스트 만들어요. Make coffee and toast. 네. 아, 커피하고 토스트를 만들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어제 집에 갔다. 이번에는 수잔치가 앤디, 수산 타니, 제니 해봅시다. 수산 씨는 수산탄 씨는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었어요? 집에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렇죠? 3시에 갔어요. 집에 가서 뭐 응. 하셨어요? 오케이. 자, 하고 last two answer. 집에 샤워하고 자요. 잤어요. 패스트 텐스. 잤어요. 샤워하고 잤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앤디를 리프하는 퀘스천이죠. 퀘스천. Can you do 리프한 last one? 해볼까요? 해볼게요. 그럼 리프하는 퀘스천 하고 이번에는 수잔치가 다시 대답해 보세요. 어제 어제 학교에 몇 시에, 어제 몇 시에 학교에 오셨어요? 수잔치? 어제 학교에 오셨어요? 3시간 왔었어요. 3시에. 근데 보통 3시. 학교에 3시에 안 가요. 보통 usually morning 학교에 가요. 7시에 학교에 학교에 가셨어요. 아니죠. 왔다니까. 왔어요. 왔어요. 근데 너무 일찍 왔어요. Very early. 그다음 리프한 학교에 와서 학교에 와서 뭐 하세요? 뭐 하셨어요? 패스트 텐스였죠? 뭐 하셨어요? 도서관에서 소책하고 책을 빌렸어요. 되게 빌렸어요. 잘했네요. 곧 수산탄 선생님하고 해봅시다. 라스트 원. 수산 씨는 어제 학교에 몇 시에 학교에 오셨어요? 8시에 왔어요. 왔어요. 학교에 와서 뭐 하셨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면 뭐 친구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해도 되고. 친구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하면 with friend drink coffee.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다음 conversation 55페이지 볼게요. 55페이지. 수잔치는 보통 토요일 몇 시에 일어나요? 토요일에? 투데이, 토요일 is 세터데이. 어아요 8 o'clock 8시 아오, 8시 8시에 일어나요? Early, wake up early, even Saturday. 네 수잔, 왜요? 일어나서 뭐 해요? 딸 my daughter 딸이 일어나요, so I have to wake up. 딸이 일어나서 저도 일어나요. 네, not 맞아요. willing. I don't want. But my daughter wake up. 엄마 배고파요. 엄마 뭐 해요? 네. 그렇죠. 수산타는 토요일 몇 시에 일어나요? 8시에도 일어나요. 오, 수산은 아기 없는데 왜 일찍 일어나요? Grocery shop. 그로서리 샵? 샵만. 슈퍼마켓에 가요. 슈퍼마켓. 가요. 가서 왜 근데 9시에 가도 되고 10시에 가도 돼요. 11시에 가요. 가도 돼요. 근데 why 왜 8시에 일어나서 가요? 글쎄, 사람 less people. 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 가요. 리프하는 토요일에 몇 시에 일어나요? 8시. 오, 뭐야? Everybody 8시야? 8시에 일어나요. 그럼, morning. 일해요? 네. 아, 그래서 8시에 일어나요. 몇 시부터 일해요? What time start working? 8 to 6. 아, 8 to 여덟 6. 여덟부터 그러면 웨이크업은 일찍 일어나야죠. 웨이크업은 뭐 7, 6? 7:30. 7:30. 아, 가까워요? Is it very close working place? 네. 그래요. 선생님은 저도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해요. I don't like, I hate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해요. 보통 no 초이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하면 almost 9시에 일어나요. Almost 9. 근데 주중은 위크데이죠. 주중에는 딸이 학교에 가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야 돼요. 피곤해요. 저는 주중에는 6시에 6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유, 피곤해요. 그죠? 주중에는 6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몇 시에 자요? sometimes 11시, 응. sometimes 12시. 11시나 12시에 자요. 와, 그러면 그냥 6시간, 와, 7시간. 그죠? 이렇게. 그래. 지금 한국은 방학이에요. 방학. 방학 뭐예요? school holiday. School holiday. 맞아요. School holiday. 그래서 딸이 학교에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주중에도 9시에 일어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이 아침에는 거의 없어요. 보통 밤에 많이 있고 오후에 있으니까
가끔 제 수업이 주중에는 11시나 가끔 12시에 끝나요. My class finish 11 p.m. sometime 12 p.m. 그래서 있죠. 수업 even though finish class but cannot sleep immediately. 바로 잠이 안 와요. 왜? Wake up, my body whole. 계속 말해요 하니까 그러면 보통 2시, 3시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좋아요. 오늘은 또 다른 conversation 볼게요. 지난 주말 이야기하기 했는데 지난 하면 last 주말 뭐예요? 주말. weekend. Weekend예요. 그래서 talking about last weekend. 그래서 밑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오디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E. 들려요? 네, 들어요. 오케이.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친구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한스 씨는요?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길이 많이 막혔어요. 오케이. 자, 지금 한스하고 소라하고 이야기했어요. 한스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에버랜드 갔어요. 그렇지. 한스 씨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어요. 에버랜드 알아요? 알아요. 한국에 있는 테마파크. 그죠? 예. 맞아요. 아주 커요. 그러면 소라 씨는 뭐 했어요? 지난 주말에? 친구 친구를 만나서 만나서 영화를 영화를 봤어요. 봤어요.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리피트 하세요.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일요일에 뭐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친구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친구 친구 만나서 만나서 영화를 영화를 봤어요. 봤어요. 한스 씨는요? 한스 한스 씨는요? 씨는요?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어요. 저는 저는 에버랜드에 에버랜드에 가서 가서 놀았어요. 놀았어요. 한번 더, one more time.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어요. 저는 저는 에버랜드를 에버랜드에 가서 가서 놀았어요. 놀았어요. 에버랜드가 발음이 어렵네요. 오케이. 다음.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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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미있었어요. 네, 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런데 근데 돌아올 때 길이 같이 길이 많이 아해 자, 그런데 돌아올 때 해서 when I come back이죠. 그다음 여기 길이 많이 막혔어요. 이렇게 다시 그런데 돌아올 때 until here 그런데 그런데 돌아오다가 돌아올 때 오케이. 길이 많이 막혔어요. 길이 길이 많이 많이 막혔어요. 막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먼저 한스 씨가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일요일 뭐예요? Sunday. Sunday죠. 뭐 하셨어요? Polite form. What did you do? 했어요. 친구 만나서 우리 아서어서 그러니까 meet friend and 영화를 봤어요 했으면 친구 같이 봤어요? 친구 같이 안 봤어요? 같이 친구 봤어요. 같이 만나서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봤어요. Watch the movie. 한스 씨는요? How about you?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went to Everland and played there. 재미있었어요? Is it fun? Interesting? 네, 재미있었어요. Past tense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but
돌아올 때 뭐예요? Come back. 그렇지. Welcome back. 돌아오다가 컴백이죠. 여기에 을 때니까 when I come back. 길이 what is 길? Road. road 많이는 man이고 막히다 막혔어요 뭐예요? 맞아요. 길이 막히다 is traffic jam. 그래서 막 actually 막히다는 뭔가 block. block인데 길이 많이 막혔어요 하면 block the road means traffic jam.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집에 돌아오다 길이 많이 막히다 already done. 집에 오다 뭐예요? Go home. go home. Come home. 교통이 복잡하다. Traffic jam. 똑같아요. 길이 많이 막히다. 교통이 복잡하다. Same meaning. Traffic jam. 교통 two meaning. Sometime traffic, sometime transportation. 네, 교통이 복잡하다 하면 트래픽 잼. 에버랜드에서 떠나다 했는데 떠나다는 leave예요. leave. leave from Everland. 비가 많이 오다. 뭐예요? 비가 많이 오다? Rain, heavy rain. heavy rain. 맞아요. heavy rain. 서울에 들어오다. 우리 들어오다 배웠죠? 뭐예요? Come back to Come Seoul. to, come in이지, come, Come, 들어오다 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서울은, 이렇게, 경기도는 이렇게 outside예요. 서울 is inside, 이렇게. 여기가 서울, outside가 경기도, like 셀랑골. 에버랜드는 여기쯤 있어요, 서울에. not inside. 그래서, go and back 서울에 들어오다도 돼요. 돌아오다도 오케이, 들어오다도 오케이. 그래서 서울에 들어올 때 어떻게 차가 고장 나다 meaning Car breakdown. 맞아요. 차 is car. 차도 two meaning이 있죠. two 하나는 car. the other meaning 또뭐 있어요? Sleep. T. 그치. 좋다. 자, 그쵸. 슬립은 뭐예요, 우리? 자다. 그러니까 자 하면 그 verb가 안 돼요. 자다 하면 to sleep이죠. 그래서 car 하면 차, or 자동차, T는 차 돼요. Depends on the sentence, we can catch out the meaning. 근데 고장나다 했으니까 broken, not working. 그 다음에 한강대교를 지나다 했는데 한강, what is 한강? 한 리버. 한리드. 한 리버죠. 한 리버 이렇게 있으면 한강에 다리가 많이 있어요. Almost 20 bridge. So, south and north. Many bridges 있는데 one of them is 한강대교. 뭐 성수대교, 양화대교, 반포대교, so many 대교 있어요. 대 means big. 교 is bridge. 그래서 한강대교를 지나다 하면 past the 한강 bridge. 그다음 시간이 많이 걸리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뭐예요? take long time. 걸리다가 take고 시간, time 많이니까 take long time. 그러면 이제 우리 위에 conversation 바꿔야 돼요. Have to change above conversation. 그럼 여기 소라 씨는 그냥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하면 되고 그런데 next 돌아올 때 길이 많이 막혔어요. Instead of this We have to change below. 그다음에 여기 친구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여기도 if you want can change. 뭐 친구 만나서 쇼핑했어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Because 여기는 if you want can change. Okay? 아, 네. 그러면
수산탄이 한스, 수잔치가 소라예요. 집에 오다, 교통이 복잡하다. 해볼까요?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친구 만나서 커피를 마셔요. 마셨어요. 마셨어요. 패스트. 나? 수잔 씨는요? 저는 집에 안 돼, 안 돼. 왔어요. 여기는 cannot change. Why? 집에 올 때. 아니,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어요. 재미있었어? 예, 네.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집에? 응. 돌아올 때, 아니야. 집에 올 때. 그런데, 집에 올 때, 교통이 했어요. 교통이 복잡했어요. 맞죠? 네, 잘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수잔 치가 한스, 리프하니 소라예요. 에버랜드를 떠나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센텐스 오케이. 리프한 친구 만나서. 친구 만나서 영화를 왔어요. 한수 씨는 한수 씨 아니고 수잔 씨. 수잔 씨는 요? 수잔 씨는요? 수산 씨는요. 저는 에버랜드에 갔어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우연히 그런데 에버랜드에서 떠나 어때? 떠날 때, 떠나올 때가 아니고 떠나다니까 떠날 때 여기 있잖아. 선생님 썼잖아요. 떠날 때 떠날 때 비가 많이 왔어요. 떠날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울에 들어오다예요. 서울에 들어오다. 리프하니 한스 선생님이 소라 할게요. 리프한 하세요. 선생님이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일요일 뭐 하셨어요? 친구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리프한 씨는요? 저는 에버랜드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었어요. 놀았어요.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겨울에 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차가 차가 몰라요. 고장 났어요. 고장 났어요. 차가 고장 났어요. 오케이. 한강대교를 지나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예요. 제가 소라, you guys, everybody, 한스예요. 시작. 일요일에 일요일에 뭐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친구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한스 씨는요? 저는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에버랜드에 놀았어요.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강대교를 한강대교를 지날 때 시간이 시간이 많이 멀리 걸렸어요. 걸렸어요.
시간이니까 polite form 안 되죠. 한강대교를 지날 때 when I pass the 한강대교 take a long time. 됐어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과거 일 이야기하기인데 과거는 past, before. 과거 일 이야기하기 여기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인데 기 전에 뭐였죠? 전에? 전. before예요. before. 다음에는 after. 기 전에 하면 before. before study Korean. What did you do? 뭐 하셨어요? 하면서 우리 now talking about past. 근데 여기에 지금 blank예요, blank. So you listen audio. What they said in the blank.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봅시다. 대화 3. 앤디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대학교에 다녔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자, first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랬죠.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Andy, answer.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맞아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Hard.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하면, Did you study hard? 네, yes, I did. I study hard. Repeat 할게요. Andy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앤디 씨는 앤디 한국어를 뭐를 공부하기 뭐 전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대학교에 다녔어요. 대학교에 다녔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대학교에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네,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아까 기 전에 하면 지금 여기 친구들은 everybody study Korean language in the university 대학교에서 Korean language 코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before studying what did you do 하니까 대학교에 다녔어요. What is meaning? 써요. I study in the university. 맞아요. 여기서 다녔어요를 그냥 exact translate 하면 안 돼요. I studied in the university.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하면 in the university, did you study hard?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밑에 봅시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다, 대학교에 다니다 했으니까 위에 아까 한국어를 공부하다는 공부하기 전에 여기를 바꿔야 돼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그 다음에 대학교에 다니다 했으니까 대학교에 다녔어요. 여기 바꿔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다녔어요니까 대학교에 다닐 때 요거는 matching with above. 그 다음에 뒤에 엔딩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This question도 you have to change. Depends on the situation. 그죠? So 여기는 this conversation have to change everything. 다 바꿔야 돼요. 일단 first 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국어를 배우다 meaning Study Korean. Study Korean. 그렇지 영어를 가르치다. I teach English. teach English 맞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오다. Come to Korea. Come to Korea. 일본에 있다. Was in Japan. Was in Japan. Stay in Japan. 그 다음에
사업하다. 사업하다는 do own business예요. do own business. 사업하다. 그다음 방송국에서 일하다. 방송국에서 일하다는 뭘까요? 방송국? broadcast. 맞아요. working in the broadcast company. 그다음 한국에서 일하다. work in Working for me. Korea. work in Korea. 멕시코에서 살다. Stay in Mexico. 그렇지. Stay in Mexico.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바꿔볼게요. 위에 conversation을. 먼저 수산 선생님하고 같이 one by one 해봅시다. one by one. 한국어를 배우다. 자, 수산 탄 한번 해보세요. First sentence, how to change. MBC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를 가르치다 해야 되니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Past tense.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매칭. 어떻게? 을때 컴바인 하면? 영어를 가르칠 때 그렇지. 영어를 가르칠 때 하고, you can ask something. 뭐, is it fun? Is it interesting? Is it difficult? Hard? 뭐, anything. 영어를 가르칠 때 있으세요? 있었어요? Past tense로 해야 되겠네. 있었어요? 아, 그렇지. 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하면, 네. Answer. 재미있었어요. 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Like this. 이번에는 수잔치 해봅시다. 한국에 오다, 일본에 있다. 자, first. MDC는 오다니까 오기 전에 기 전에 딜리트 다 하고 기 전에 하면 돼요. 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일본에 있다니까. 일본에 past tense. 이런 일본에 있다 past tense. 있었어요. 그렇지. 일본에 있었어요 하고 그다음에 when you in Japan 을때 하면 일본에 있다잖아요. 있다 컴바인 을 때. 있을 때.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What did you do? 할수 있겠죠. 일본에 있을 때, What did you do? How to ask?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I work for a company. 하면, 회사에 회사에서 다녔어요. 다녀요. past tense로 하면 되죠. 회사에 다녔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사업하다, 방송국에서 일하다예요. 리프한 어떻게? 앤디 씨는 NDC는 한국어 한국 사업하다로 바꿔야 돼요. 사업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여기 있잖아요. 뭐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다, past tense. 방송국에서 일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돼요. self. 여기 선생님 썼잖아. 일했어요. 일했어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일하다 을 때니까 일할 때 되겠죠. 일할 때 Is it fun? 재미있었어요? Yes, it's interesting. Different answer. 네,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하면 돼요. 그럼 last one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Everybody, 한국에서 일하다. 어떻게? 아저씨는 한국에서 일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렇지. 일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멕시코에서 살다? Past tense. 멕시코에서 살았어요. past tense니까. When 네. you live in Mexico, what did you do? 어떻게 할까요? 멕시코에서 멕시코에서 살달살때때 what did you do? 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어요. Understand? 네. 아유, 어려웠어요, 조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everything changes, so difficult, a little hard.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58페이지 할게요. 58페이지. 58페이지에 제목, 타이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데니시는 데니시는 에리베이터를 에리페이터를 같이 타지 않나요? 엘리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예요. 리프트. 하지 않아요 하면 don't take. She doesn't Don't take take. 엘리베이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앤디 씨예요. 앤디 씨가 친구, 앤디 씨 친구를 소개해요. 여기는 제니 씨, 지훈 씨, 여기는 타쿠야 씨인데 앤디 씨가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볼 거예요. 먼저 listen audio and you read book together.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3과 읽고 말하기. 들려요? 제니 네, 씨는 들려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오케이. 타쿠야 씨는 일본에서 왔어요. 타쿠야 씨는 하숙집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해요. 저는 한국에 와서 타쿠야 씨한테서 여러 가지 인사말을 배웠어요. 제가 인사말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해요. 또 식사를 하기 전에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사를 다한 다음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해요. 학교에 갈때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요. Next. 제니 씨는 호주 사람이에요. 제니 씨한테 건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운동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조깅을 해요. 하지만 비가 올 때에는 집에서 운동해요. 그리고 제니 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다녀요. 교실이 8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요. 제니 씨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 산책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15분 동안 스트레칭 해요.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서강대학교에 다녀요. 지훈 씨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지훈 씨는 손을 자주 씻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언제나 손을 씻어요. 또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손을 씻어요. 그리고 지훈 씨는 자주 이를 닦아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언제나 이를 닦아요. 오후에 간식을 먹은 다음에도 이를 닦아요. 또 지훈 씨는 청소와 정리를 잘해요. 지훈 씨는 보통 자기 전에 방을 정리해요. 주말에는 언제나 청소해요.
오케이. Understand? A A little? little, a little. 아,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먼저 세 명이 남았어요. 세 사람. 자, 거기서 스페셜 포인트가 있어. 스페셜 포인트. 처음에 타쿠야, 두 번째 제니, 세 번째는 지훈 씨인데 타쿠야 씨는 what is important for 타쿠야? 뭐가 중요해요? 몰라요. 폴라이트.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중요해. 두 번째 제니 씨. 뭐가 중요해요? 건강 맞아요. 건강이 제니 아주 씨 건강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니 씨는 뭐 많이 해요? 조깅 운동. 그죠? 인클루드 조깅, 운동 스트레칭, 자전거, 운동화. 단체 맞아요. 다 많이 해요. 세 번째 지훈 씨는 뭐가 중요해요? 클린 클리닝. 그렇지. 청소. 정리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정리, 청소 청소, 손을 씻어요, 이를 닦아요. 해서 클리닝,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오케이, okay, that is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면 여기 제목에서 NDC 친구들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했는데 습관이 habit이에요, habit. 항상 always do something. 그래서 NDC 친구들 what kind of habit they have? 자, 여기 first line 수산탄 읽으세요. 타쿠야 씨는 일본에서 왔어요. 타쿠야 씨는 하숙집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해요. 네, 타쿠야 씨는 일본에서 왔어요. meaning 타쿠야 come from Japan. 그렇죠. came from Japan. 타쿠야 씨는 하숙집 사람들한테 했는데 인사를 잘해요. 이거 뭘까? 인사를 잘해요. First. Speak polite. 인사가 greeting이에요. greeting. 그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먹었어요. 이 greeting is 인사. 잘해요 하면 he always greeting. 그다음에 하숙집은 보딩하우스죠. 보딩하우스. 홈스테이, 보딩하우스. 사람들한테니까 he greet very well to the homestay people. 그다음 next line 수잔 치 읽으세요. 저는 한국에 와서 타코야 씨한테서 여러 가지 인사말을 배웠어요. One more. 제가 인사말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여기서 this 저 누구예요? 앤디 그렇지. Writing 지금 앤디가 쓰고 있어요. Come to Korea. 타쿠야 씨한테서 했는데 우리가 한테는 to예요. To. 근데 한테서는 from이에요. From. 그래서 from 타쿠야 여러 가지 하면 many, several kinds or various 이런 식. 여러 가지 various, several kinds. 인사말은 greeting word.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해요? 배웠어요? learn. 제가 인사말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뭐예요? 아, teach. teach 아, I teach you greeting word. 왜? NDC 나 배웠으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in the morning wake up and then everybody 뭐라고 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한국에서는 이 코테이션 마크 있죠. 띵띵띵띵 썸띵 한 다음에 라고 해요. 라고 했어요. 이게 그 sentence, making sentence rule이에요. English는 뭐 he said 네. 이렇게 말하죠. He said something something. 근데 한국은 뭐뭐뭐뭐라고 해요. 뭐뭐뭐뭐라고 했어요. 라고가 들어가요. 라고.
그래서 여기 in the morning after wake up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주무시다 meaning sleep. sleep이죠. 쉬었어요니까 past tense죠. Did you sleep well? 이거예요. morning. 그리고 이거 안 읽었네. Didn't read. 그리고부터 reply 읽으세요. From 그리고 one sentence.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는 end. 밤에. What is 밤? Night. Night. Evening.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뭐예요? Sleep.아까 Sleep. 기 전에 하면 before라고 했잖아요. Sleep. Before sleeping.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해요. 주무시다. 아까 sleep인데 새우니까 please sleep well. 그러니까 night 저녁에. 그다음 next sentence 수산탄. 식사를 하기 전에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One more 여기 하고 여기는 콤마예요. 식사를 다한 다음에 낸한 다음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해요. 라고 해요. 맞아요. 식사를 또 and 식사를 하기 전에 before eating 하숙집 아주머니 그 하숙집 보딩하우스 아주머니죠. and 한테 to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get은 will이에요. will I will eat well 그죠? 라고 하고 식사를 다 all 한 다음에는 after it all 잘 먹었습니다. past tense니까 I ate well. 왜요? 라고 해요. 그다음 수산치 학교에 읽으세요. 학교에 갈때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지. 학교에 갈 때, if you go to office 회사에 갈 때, same.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다는 go and return back이죠. I will go out and will return back.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evening after you come back 다녀왔습니다 해요. I came back means came back well 이겠죠? 다녀왔습니다라고 해요. So 타쿠야 씨, greeting word 잘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니 씨, 제니 씨, 리프한 읽으세요. First two line. 제니 씨는 호주 사람이에요. 제니 씨한테 건강이 건강이 아주 중요해요. One more. 그래서 항상 운동해요. 오케이. 제니 씨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 뭐죠? Australia. 그렇지. 제니 씨한테 하면 to 제니, for 제니. 건강이 what is 건강? health예요. Health. health 아주 very 중요해요. 뭐예요? 중요해요. Important. important. 그렇지. for 제니 health is very important. 그래서 what is 그래서? So, 또 항상 always always 운동해요. exercise. exercise. So always do exercise. 그다음 수산탄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조깅을 해요. 하지만 비가 올 때에는 집에서 운동해요. Okay.
아침에 일어나서 in the morning after wake up 보통 뭐예요? 보통 Usually. usually normally 조깅을 해요. 조깅. 하지만 what is 하지만? But 비가 올 때는 하면 If it rains. when it is When rain the rain. 집에서 운동해요. Exercise in the Exercise at house. home. 그렇지. At home in the house exercise. 그럼 그리고 수산치? 그리고 제니 씨는 집에서 학교 같이 자전거로 다녀요. One more. 교실이 8층에. 8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닫지 않고 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요. 계단. 그리고 and 제니 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뭐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From house to 그렇지. school. From to예요. From house to school. 자전거로, 자전거 뭐죠? Bicycle. Bicycle, 맞아요. 다녀요니까 go and back, go and back. By bicycle. 교실이, what is 교실? Classroom. Classroom. 8층에 있지만, the classroom is 8th Eight floor, floor. but not take elevator. 계단으로 올라가요. 계단 뭐예요? Stair. Stairs. 올라가요. Going up. 와, is it possible? 할수 있어요? 선생님 집이, 우리 집이 8층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운동할 때, 아, 나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하는데, 와, 한번 하면, 너무 힘들어. 다음에는, 안 돼. 진짜 힘들어요. 그냥 워킹, 공원에서 산책해요, 걸어요. 1시간 할수 있어요, 저는.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와, 진짜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breathing, 숨 쉬는 거 힘들어요. 그죠? 그다음, 리프한 읽으세요. 제니 씨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 산책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15분? 50, 15분? 10분 동안 15분? 15분 15분? 15분 동안 스트레칭. 칭해요. 저녁을 스트레스. 먹은 다음에 하면 after eat dinner 산책해요. walking. 그리고 자기 전에 뭐예요? 자기 전에. 스트레스. 그렇죠. Before sleep. 15분 동안. For 15 minutes. Stretching 해요. Do stretch. 아주 제니 씨는 운동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수잔 탄 읽으세요.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소강대학교에 다녀요. 지훈 씨는 깨끗한 것을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여기까지 읽으세요. 지훈 씨는 손을 자주 씻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언제나 손을 씻어요. 네,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Korean. 서강대학교에 다녀요. Study in 서강 University. 지훈 씨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할때 우리가 좋아해요 is verb. 프런트가 을을 해야 돼. 을을. 근데 깨끗하다는 not noun, adjective예요. 깨끗하다.
그러면 noun은 깨끗하다. adjective verb는 cannot combine with 을, 이가. 그래서 이거는 changing form이 있어요. adjective change to noun form, verb change noun form.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를 깨끗한 것 하면 change form이에요. noun form. We will learn next 이거 grammar point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He likes cleaning, 뭐 cleanliness 이런. 지훈 씨는 손을 자주 씻어요. 자주 뭐예요? 자주. often, often. Often, often. often, 자주. 우리가 항상 하고 always죠. 항상. 항상 하고 자주 often 씻어요. wash. 음식을 먹기 전에 before eating 언제나 손을 씻어요. always wash hands. 오늘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Already finish. 여기까지 하고 today 숙제는 없어요. No homework. Next week 다한 다음에 after finish we will give homework. 알았죠? 네, 오늘도 수업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